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9월 24일 아침 시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이 이틀 연속 상승을 합니다. 이틀 연속 상승하면서 지난주 금요일 우리나라 이제 연휴 시작하기 전날 밤에 하락했던 거, 그다음에 1.7% 하락했던 거요. 그것까지 합해서 하락했던 부분을 이틀 만에 한80% 이상 되돌리고 끝나는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시장하고는 이제 키높이 같아진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연휴 동안 하락한 거를 영향을 전혀 안 받았고요. 이틀 만에 다시 그 자리에 80% 회복된 상태에서 어저께 조금 빠졌어요. 사실 우리나라하고 미국 시장은 많이 같이 간다 그런다면 오늘 우리나라는 큰 변화가 없어야 정상입니다. 1.4% 올랐으니까 1.4% 반영이 됐대가 이건 조금 약간 억지죠. 물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요즘 매수를 좀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나 원래 정상적으로 보면 키높이는 같아야 된다. 같다 그러면 사실은 오늘은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특히 우리나라 청개구리 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어저께 유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지션상으로는 위쪽으로 열린 부분과 아래쪽으로 열린 부분이 좀 달라요. 그렇죠? 폭이 굉장히 다른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특별한 재료가 오늘 없었어요. 있었다 그러면 딱두 가지인데 하나는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부분을 계속 연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FOMC 회의에서 그 11월에 테이퍼링을 개시하고 내년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걱정하지 않는다. 분 부진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걸 믿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유동성이 회수되고 있는데 걱정 안할 수는 없죠. 아마도 주가가 빠지다 이슈로 되돌리는 그 이슈로 써있지만 결국은 다시 방향성은 아래쪽으로 기울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거고요. 어쨌든 FMC는 이제 방향성이 전개가 됐죠. 방향성이 전에 정해졌습니다. 테이퍼링 하는 거, 그다음에 금리 인상하는 거. 이제 금리 인상이 내년으로 땡겨지냐 안 땡겨지냐 싸웁니다. 아마 땡겨질 겁니다. 땡겨질 수밖에 없는 게 인플레이션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시 못할 겁니다. 시장이 왜 이렇게 시장을 좋게 해석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뉴스가 결국에선 영향을 미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저께 헝다그룹입니다. 헝다그룹. 이두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는데 이걸 잘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세계도. 홍다그룹 디폴트 가능성을 뭐 시장에서 주시를 했다고 하는데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중앙정부가 파산 뒤처리를 지시했다. 뭐 이런 이슈가 뉴스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 뉴스는 뭐 달러채 디폴트를 피하게 하라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뭐가 답인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뭐 완화적인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두 가지 이슈를 시장에 내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약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뭐 피해가기 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두 가지 뉴스가 있으면서 헝다그룹에 대해서 좀더 지켜보자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 CNN 같은 경우에는 결국 파산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채 규모가 너무 크고 이또그 뉴스 나온 거 보니까 부채 규모가 이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자사주 매도해서 뭐 잔치를 벌렸다 뭐 이런 뉴스도 있어서 중국 정부가 막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 중국이란 나라의 중요한 기업 그 기업이 시장에 상당히 악재로 좀 흘러가고 있는 건 사실이다. 아마 요어 요번 주 안에는 뭐 답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우는 1.4%, 1.8%까지 갔었고요. 1.8%까지 갔다가 좀 줄어들었고 나스닥도 1.3~4% 갔다가 좀 줄어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이유는 뭐 캔들을 보면 아래꼬리 생겼어요. 하지만 사실은 변곡점이 여기죠. 그 이후로 추세적인 하락 부분이니까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하락 중 일시적인 반등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나스닥 종합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 양봉이 나왔지만 그냥 변곡은 요때예요. 요때 변곡이어서 그냥 변곡 중 추세 하락 중 변곡에서 추세 하락 중에서 반등 뭐이 정도 해석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까지는 물론 뭐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현재 캔들 상황으로 보면
오늘 24일 현재 만들어진 주봉 캔들상으로 보면 하락 중 일시적 반등 정도 뭐 해석이 됩니다. 지지선으로는 뭐 20주선, 그렇죠? 아까는 전환선 뭐 이런 모습이 있지만 어쨌든 뭐 하락 중 일시적 반등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FOMC의 결과를 너무 해석을 좋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부담이 됩니다. 이게 결국에서는 시장에 반영이 될 거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시장은 이거를 뭐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석을 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연준 의원들도 뭐 카플라이라든가 그렇죠? 로젠그랜 뭐 이런 사람들도 사실 주식 투자해서 이게 상충까지 있어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악재거든요. 근데 이게 시장에 반영이 안 되게 너무 신기합니다. 오늘 어쩌면 주식을 팔 기회를 가진 거 아닐까 그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그 코로나 때도 중국 터졌을 때 별로 안 빠지다가 오히려 주가가 올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일정 기간 흐른 다음에 주가가 막 빠진 적이 있었는데 그것처럼 주가를 주식을 좀 팔기 위해서 끌어올린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거는 저의 개인적 생각인데 어쨌든 시간적으로는 한한주 정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주 정도 지나면 답이 나오겠죠. 항상 보통 한주 정도 일주 정도 후에 답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만약에 일시적으로 반등이라면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요 외국인들 매수세 진입. 아까 제가 미국과 우리나라가 키높이를 이제 같아진 거다. 뭐냐면 연휴 시작된 전날 금요일 밤하고 그다음에 연휴 기간을 빠졌던 게 우리나라 시장에는 반영이 안 됐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80% 되돌렸기 때문에 이제 반영이 된 상황인데 그거로 보면 이제 우리나라 시장하고 미국 시장은 키높이 같으니까 오늘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외국인 매수자가 이제 걸리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들이 요 근래에 좀 샀어요. 좀 샀습니다. 지난번 여기 밑에 1조 산거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1조 한 천억, 1조 한 2천억 더산게 있는데, 1조 3천억 정도, 그러니까 초 2조 3천억 정도 들어왔고, 그 다음에 요거 지금 들어온 게 있어요. 여기는 지난번 1조 들어온 거다 나갔고, 신규로 들어온 게한 1조 정도 지금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외국인들이 한번 시장에 들어왔을 때훅 들어왔던 금액이 한 3조 정도 됐어요. 3조. 그쵸? 그 금액이 또 들어온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흐름을 우리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또 주가를 끌어올릴 수도 있어요. 이건 아무도 알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세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재료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FOMC에는 우려가 괜찮은데 뭐 이렇게 예상돼 안에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게 가만히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는 얘기잖아요. 테이퍼링이 진행된다는데 왜 예상 안 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지표나 뭐 이런 거나 보는 거지.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애들이 들어온 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좀 지켜봐야 돼요. 얘네들이 지금 삼성전자를 건드리면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삼성전자도 플러스 200원 정도에서 올라서 끝났어요.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외국인의 현물 흐름을 좀 지켜보는 전략이 필요하다. 얘네들 이제 본격 귀환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본격 귀환이 되려면 뭔가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금리 인상 8월에 했고 11월에 금리 인상 한다는 게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상황 속이고 지난번 한국은행에서도 부동산 급등을 둔화시킬 방법은 금리 인상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금리 인상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얘들이 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뭐 오늘 미국 시장 올랐으니 거기에 따라서 오늘 뭐더 땡기려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번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저거예요. 200일선. 코스피가 세 번째 200일선인데 이게 저도 지금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굳이 지켜야 될까? 이런 부분인데 일봉입니다. 일봉. 일봉에서 보시면 여기 가까이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200일선의 세 번째입니다. 요거는 기관이 올렸고요. 예, 기관이 하고 빠져났어요. 그렇죠? 딱 그래서 정확하게 딱 정중앙. 요 고점 정중앙에서 끝냈죠. 지금 외국인 요거 작업했어요. 요거. 요거 작업. 기관이 들어왔 때도 그 돈이 비슷하게 들어왔어요. 이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올릴지 안 올릴지 좀 봐야 됩니다. 오늘 미국이 올랐으니까 갭상승해서 올릴까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만약 키높이가 갔다 그러면 상당한 싸움이 오늘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냐 후자냐의 싸움이겠죠. 정상적이라면 키높이가 같아졌기 때문에 하락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강밥이 약밥 출발을 해야 될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미국 상승을 그대로 반영하겠다 그러면 오늘 갭상승에서 5일선 위에서 21선 싸움을 하겠죠. 그래서 되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선 값이 3155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한 20포인트 정도, 그렇죠? 20포인트 이상.
여기서 지금 싸움이 어떤 식으로 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후행 스페럴로 보면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뚫기가. 예, 후행 스페럴로 지금 여기 캔들을 타고 내려올 수 있는 국면인데 이게 뚫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 상승이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면 외국인들이 움직일 거고요. 만약에 키노피디가 맞다 그런다면 오늘 특별한 움직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근데 뭐 일반적으로 전제를 생각해야 되겠죠. 외국인 미국이 1.4% 상승했고 어저께 상승해도 반영 안 했고 오늘 1.4% 상승에도 반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변화를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원 달러가 여기에서 1,169원까지 갔다가 종가는 다시 1,175원대에서 끝났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1,190원까지 갔던 거를 혹시 우리나라에서 외환 개입을 한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제 1,186원 갔을 때또 여기에 1,190원 갔을 때요. 그래서 일단 1,170원대의 움직임을 오늘 좀 확인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